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서울 지역에 4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구학서 신세계 회장의 부인도 몸을 빼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우면산 일대를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3분에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 일대에 토사가 밀려들어 120가구 가운데 60여 가구가 고립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세계 구학서 회장의 부인 63살 양명숙 여사가 단독주택 지하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소방당국은 추가 산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후 12시 30분을 기해 형촌마을 일대에 긴급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우면산 서쪽 기슭인 남태령 전원마을에서도 오전 9시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와 나무 등이 가옥 20여 채를 덮치면서 마을 회장인 70대 이모 씨와 5살 어린이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갑자기 쏟아내린 토사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데 1분 사이에 물이 차오던데요. 금방 몰리고 그런 게 내가 어떻게 사람 막큰 저기라고 싱글대 위로 올라갔었어. 그게 살아지 못 살아. 현재 남태령 전원 마을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 400여 명이 투입돼 토사와 나무 등을 치우며 지림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배동 레미안 아파트와 양재 면허 시험장 등에도 토사가 밀려들어 4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서울에서만 산사태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EBS 교육방송 우면동센터와 교육개발원에도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방송시설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